추천 과제. 저기 캐릭터가 깜찍하네요. 연합편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장난도 장난치시면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식빵. 식빵이 그 식빵이군요. 식빵이 왜 나왔지 하고 있었는데.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씩 할게요. 지금 아직 다섯 번째니까 그런 걸막 하면 안 돼요. 조신하게. 네. 추천 과제. 마지막 추천 과제입니다. 아쉽죠. 아쉬워요. 마지막 순서. 추천 과제. 추천 과제는 항상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하기 때문에. 네. 자. 이거를 좀 늘리면 귀엽까지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화면 맞추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2017년도 세계 일류 상품 및 생산 기업 선정 계획 공고. 세계 일류 상품. 와. 지금 구분을 보면 현재 세계 일류 상품. 네. 조건이 있어요. 선정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충족하는 조건이고요. 그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불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면 되고요. 네,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불 이상이면 돼요. 그 선정되면 지금 좋아요. 네. 선정되면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대단한 세계 인류 그 생산 기업이면 참 받는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자세히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인류 기업이면 그에 맞는 역시 감사합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역시 항상 방송을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우수제조. 네. 그렇군요. 우수제조 기술센터 과제에서 우수 가산점을 받는군요. 우선 가산점.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추천 과제도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몇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5년에 25억? 와, 엄청나네요. 1년에 5억?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세계 인류 상품. 인류 상품이에요. 자, 절대 몰라서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 읽어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접수 기간이 25일 금요일부터 9월 25일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죠? 아니요, 지금 방송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좀더 신경을 쓸 겁니다. 네. 추천 과제를 완전히 숙지하고,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더그 추천 과제를 중점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더? 벌써 방송한 지 40분이 됐나요?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아니요,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제 마무리 멘트는 5분이기 때문에. 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항상 저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그 코테라 TV가 중점이 돼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를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방송 드릴 거고요. 처음 말했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점 같지만 방송을 꾸준히 보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될 거예요. 저도 더 발전을 해야 됐고요. 네, 그래서 추천 과제를 더 신경을 써서 다음 주에 알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알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게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점점 내려가네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오개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합팬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팬님. 별풍을 또 주시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